아마 코로나 이전하고 이후는 세상이 달라질 것 같아요. 양자물리학의 원리를 이용해서 기존의 컴퓨터에 비해서 뭐 몇천 배, 몇천만 배, 몇억 배 빨라질 수 있는 시간을 줄이는 게 굉장히 중요할 거예요.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시립대학교 전자전기컴퓨터공학부의 안도열 교수입니다. 사실은 요새 세간에 그 일본에서 반도체 소재 같은 것들에 대해서 우리나라에 수출을 안 하기 때문에 시의성이 있는 주제이긴 한데 디스플레이나 전자소자 아니면 고주파 소자 등에 널리 사용되고 있는 갈륨 나이트라이드라고 한국말로는 질화갈륨이라고 부르는 소재 같은 것들이 있는데 이것들은 원천 특허를 다 일본이 갖고 있어요. 우리가 쓰려면 일본에 로열티를 내고 써야 되는데 이제 우리가 개발한 그 구리 할로겐 반도체는 이제 그 질화갈륨을 대체할 수 있는 소재가 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질화갈륨이 어디 많이 쓰이냐면은 그 LED 같은 조명 소재에 많이 쓰이는데 아직도 LED는 빛보다는 열을 더 많이 내거든요. 전기를 빛으로 변환하는 광전 효율이라는 것이 있는데 광전 효율이 이상적인 값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구리 할로겐 소재는 그 질화갈륨에 비해서 광전 효율이 높다는 것을 이번 그 논문에서 실험적으로 검증을 했습니다. 같은 그 전기에 넣었을 때 빛의 세기가 한 10배 정도 된다는 것도 실험적으로 이번에 논문에서 검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조명 시장이 한 100억 달러 정도 돼요.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2025년에 이제 일단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제 100억 달러 정도 되는 시장에 몇 퍼센트 정도로 대체할 수만 있으면은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반도체와 대비해 보면은 굉장히 이제 훨씬 좋은 성질을 갖고 있는 소위 말하는 디스럽티브 테크놀로지거든요. 그래서 보수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제 더 많은 그 임팩트를 줄 수 있을지도 몰라요. 사실은 아무도 안 해본 머티리얼이기 때문에 많은 경우를 이제 거의 처음 해보는 것들이 많아서 말씀하신 대로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어요. 그 운이 좋아서 투자를 꽤 많이 받았는데 우리하고 그다음에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의 차세대 반도체 연구팀하고 코업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비가 없기 때문에 그쪽에 장비들을 임대해서 시작을 했는데 이론적으로 검증된 결과를 가지고 실험을 시작한 게 4년 됐는데 거의 이제 처음 결과가 나온 거죠. 4년 만에. 그러니까 시립대 와서 사실은 이제 털을 닦은 연구 중에 하나는 양자 컴퓨터에 대한 연구예요. 그래서 양자 컴퓨터에 대한 연구는 아마 국내에서 처음으로 시작을 했다고 얘기해도 좋을 것 같고 제가 좀 특허를 남들보다 신경을 많이 쓰는 편이어서 양자 컴퓨터 관련한 특허도 되게 많아요. 20개 정도 있어요. 양자 물리학의 원리를 이용해서 굉장히 획기적인 계산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의 컴퓨터에 비해서 뭐 몇 천만 배, 몇 억 배 빨라질 수 있는 우선은 많이 하고 있는 게 신약 개발. 이를테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새로운 백신이나 신약을 개발해야 되는데 후보물질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소금물질이 얼마나 잘 맞아 떨어질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시행착오를 해야 되고 시간도 많이 걸리기 때문에 요즘 많이 하는 것들은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후보물질군을 압축하는 일을 하는데 양자 컴퓨터를 이용하면은 그 지금 컴퓨터 시뮬레이션 시간을 한 1000배 정도 줄일 수 있거든요. 몇천 배. 그러니까 한 뭐 1년 해야 될 일을 뭐 며칠 이내에 줄일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같이 뭐 코로나 바이러스가 굉장히 그 치명적인 단계에서는 사실은 그 시간을 줄이는 게 굉장히 중요할 거 아니에요. 그 뭐라든지 간에 일단 스토리텔링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전공에 상관없이. 그래서 자기가 하고 싶은 거를 얘기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그 분야를 좋아해야 되겠죠. 크게 두 가지인데요. 지금 이제 구리 할로겐 반도체에 대해서 이런 어떤 실험적 검증을 했고 가능성을 봤으니까 그거를 좀 더 끝까지 몰아붙이고 싶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뭐 상업화를 하던, 상업화 가격에 가던. 근데 본분이 대학교이기 때문에 거기에 또 너무 어긋나면 안 될 것 같고, 그 범위 안에서 갈 수 있는 데까지 가보려고 하고 있고, 이제 학문적으로는 내가 관심이 많은 분야 양자 컴퓨팅 분야이기 때문에 양자 컴퓨팅과 뭐 금융을 접목하는 분야를 할 것 같고, 아마. 또 제가 그 LG 있었을 때 많이 했던 게 그런 반도체 같은 거에 구조 계산하는 것들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양자 컴퓨터 써서 이러한 신약과 관련된 그런 것들에 대한 연구도 아마 하게 될 것 같고요.